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가평 군민 여러분, 평평 면민 여러분, 이제 22일에 이틀 남은 끝자락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목소리 외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어저께 동두천 가서도 이런 거 외치고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끝자락에 와서 큰 힘을 얻고 마지막 모든 저희들이 가진 역량을 다 분출해냅니다. 다시 한번 외칩니다. 가평 포천이 이기면 경기도가 이긴다. 맞습니까? 경기도가 이기면 대한민국이 이긴다. 맞습니까? 대한민국이 이기면 3월 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다. 맞습니까?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은 바뀝니다. 지금까지 그 모든 것이 탈선일변도 있었고 대한민국은 좌측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 균형을 유지하고 진정 우리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믿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틀 뒤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해온 걸 한번 보십시오. 저들이 그렇게 외쳤던 공정한 그러한 기회는 어디 갔고 공평한 기회는 어디 갔습니까? 또 과정 속에서 자기들이 내걸었던 그 공정성은 어디에 갔습니까? 또 이 가지 두 가지를 가지고 정의사회, 사회의 정의를 부조로 지졌는데 저들에게 그것은 어디 갔습니까? 대장동 사태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8억 5천만 원에 8,500만 원에 8,500억의 그 막대한 수익을 어느 한 집단에게 몰아준 그와 같은 것을 저들은 공정이라고 얘기하고 공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대장동의 그 무능함과 무력함이 나타난 그런 배분의 원칙을 저들은 자기들의 공정이라고 얘기하고 공평이라고 얘기하고 사회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 그 과정에서 나온 모든 불협과 부정을 저들은 자기들의 정당 속으로 끌고 갑니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부당함을 가지고 있는 또 그 안에서 같이 그 부정을 저지른 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인정할 수 없죠? 그래서 이재명은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갖 현장에서 부정과 불의,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맥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갖다 놓고 거기에서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구에도 포천 내리의 개발 사업도 이것 또한 그리 녹록치 않고 흔치 않은 사건입니다. 이러한 것을 누가 했습니까? 바로 이재명의 밑에 있는 그 측근들이 포천으로 와서 포천의 도시공사 사장을 하면서 만들어 온 일들입니다. 이제 이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막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바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러한 불의와 부정은 절대적으로 이 나라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을 반드시 다음 대통령으로 추대하고 그를 당선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윤석열 후보 대통령 되는데 불만 없죠? 그리고 우리 이재명 후보 한번 보십시오. 성남시장 시절에 그런 불협함들 많이 저질러놓고 그 다음에 또 운이 좋아서 경기도지사 갔습니다. 그 경기도지사 갈 때
자기가 성남시장 시절에 부리던 그 공무원들 데리고 가가지고 앉혀놓고 거기에서 몇 사람 지정해서 본인의 부인 수발을 들게 하고 공무원을 세상에 자기 수발 드는 그러한 쪽으로 만드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이 지사의 부인 시중을 드는 그와 같은 나라가 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공적 개념으로 쓰라고 하는 그 법인 카드를 가지고 그 부인이 시키는 대로 또 공무원이 스스로 알아서 등심도 사고 초밥도 사고 또 샌드위치도 사고 그것도 점심 함께 20인분을 시켜다가 먹는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법인카드의 개념이 뭡니까? 공적으로 내 자치단체와 또는 내 국가를 위해서 반드시 써야 될 곳에 그때 쓰라고 내준 것이 법인카드입니다. 근데 왜 이걸 가지고 내 사적으로 밥을 시켜 먹고 고기를 사 먹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규정합니까? 횡령이라고 합니다. 횡령이 뭡니까? 공적인 자금을 도둑질한 거죠? 그러면 그 도둑질한 돈으로 밥을 사 먹으면은 이게 뭡니까? 밥을 훔쳐먹은 거죠? 고기 훔쳐먹은 거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대통령으로 만듭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 대통령으로 만들면 지금은 등심 한 조각, 초밥, 샌드위치였지만 앞으로 이것이 얼마나 커지고 우리 국가의 재산을 얼마나 어떻게 유용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우리가 국가 살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맡기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적인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점점점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써야 될 곳에 쓸 돈을 다른 데 쓰고 거기에 있어야 될 돈을 다른 데 갖다 옮겨놓는다면은 이것을 누가 책임지고 누가 이것을 우리 국가의 살림으로 귀속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나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1조 원에 가까운 그 돈 분명히 몇몇 사람의 소득과 이득으로 분배가 돼서 갔는데 그 돈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 돈 어디에 있습니까? 그 돈 찾아야 되겠는데 이 돈 찾아낼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윤석열 그 후보가 대통령 돼야만 이 숨어있는 돈 찾아낼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때 외쳤던 그 공평과 공정, 정의는 이 나라에 없습니다. 이 좋은 말을 다시 찾으려면은 윤석열이 대통령 돼야 됩니다. 윤석열은 평생을 법치주의를 숭상해왔고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집행해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가 지명한 검찰총장이었지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오로지 국민만을 받들고 국가에 충성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권력,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살아있는 권력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법을 집행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따라서 우리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시절에 그 범의 잣대를 살아있는 권력에도 똑같이 갖다 댔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조국 사태입니다. 또 추미애 장관과 극한적 대립을 결성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말 안 듣는다고 우리 윤석열 후보를 쳐냈습니다. 그 외에 조금도 아쉬움과 소름 없이 윤석열 후보는 나와서 이제 우리 앞에 당당히 서서 대한민국을 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책임지겠다고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이제 이틀 남겨놓은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청평면민 여러분, 그리고 가평군민 여러분, 이제 이틀 남은 이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윤석열 후보를 당당하게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서 우리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 현장에 여기 계시는 청평면민이 앞장서 주시고 가평군민이 앞장서서 윤석열을 3월 9일 대통령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윤석열은 어제도 유세 현장에서 그 쉰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오로지 국민을 위한 내 마음과 열정, 이 국가를 위한 내 마음과 열정만이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도전에 당당하게 대처하고 나간다. 그래서 3월 9일 날 본인이 반드시 대통령으로 당선되겠다. 그리고 이 국가의 위태로움, 이 국가의 위기를 함께 건져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이재명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현수막에 걸려있는 거 보셨죠? 이재명이 그런 거. 위기에 강한 대통령이 되겠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지난번에 찬조연설 오셨던 나경원 대표도 얘기했습니다. 이재명이 스스로가 플랜카드에 위기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기가 지금이라면 이 위기를 자초한 정권이 누굽니까? 문재인 정권 맞죠? 그럼 이 문재인 정권의 위기를 이재명 본인이 퇴치하겠다고 합니다. 극복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이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은 지금 이 국가와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 정책에 대해서도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강하게 외칠 때 그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거의 막바지로 가면서 코로나 사태가, 백신 사태가 본인들에게 불리하니까 이제 와가지고 백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고하겠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24시까지로 해제하면 안 될까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들은 굉장히 급해져 있습니다. 코로나 정책 하나, 백신 정책 하나도 자기들이 국민들 뜻에 맞춰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 후보 이번에 완전하게 공약으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우리 공약집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모든 대책,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 다 펼쳐서 여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마음대로 영업할 수 있도록 24시간 자율화하겠다. 백신 패스 완전히 철폐하겠다. 이 공약 내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평평면에 계시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재명 정부가 말하지 못할 그러한 말들, 바로 우리 윤석열 정부가 그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24시간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돌려놓는 그 정책, 그 공약 바로 윤석열이 내놨습니다. 윤석열 여러분 믿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3월 9일 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정부, 문재인 정부를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승하겠다는 이재명 후보를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이제 이재명을 믿지 못하고 문재인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3월 9일 날 바로 윤석열이 대통령을 될 때 우리 국가와 이 사회는 달라집니다. 저는 장담의 약속드립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면 절대 독선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국민들이 편한 그 세상, 전문가가 말하는 효율적인 세상, 이것을 만드는 게 바로 우리 윤석열 후보의 목표고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저희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문재인과 같은 이런 정부 없습니다. 이재명과 같은 저렇게 허울 좋고 국민들 속이는 정부 절대 인정 안 합니다. 바로 윤석열 정부가 그것을 타파하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심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복지국가의 면모를 갖춰갈 것입니다. 국민들 모두가 다 잘 사는 세상, 그러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 발전되는 그 나라,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추구합니다. 사회주의는 공평한 것이 아니라 편파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헤쳐나가고 대한민국을 반드시 세울 때 청평은 달라지고 가평이 달라지고 포천이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3월 9일 날 나아갑시다. 그리고 3월 9일 날 반드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함께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갈 우리들을 받쳐주십시오. 청평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가평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갑시다. 이제 여러분, 청평에서 유세도 오늘로 이제 대선까지는 없습니다. 청평면민들께서 지금까지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20일이라는 세월을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20일 기간이 참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세월입니다. 20일을 저희가 그 추운 날씨에 오면서 우리 앞에 계시는 지방선거 후보자들하고 또 선거를 도와주시는 우리 운동원들 너무나도 고생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머리 숙여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나와서 인사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이곳으로 제 유세 마치고요. 구호 한번 외쳐봐야 되겠네요. 그쵸? 구호 한번 외칠게요. 대통령은 윤석열, 가평발전 윤석열, 이제 등도 크게 대한민국 윤석열로 가겠습니다. 대통령은 윤석열, 가평발전 윤석열, 대한민국 윤석열. 고맙습니다. 다음 진행은 사회자가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최춘식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대한민국이 발음하기 위해서는 3월 9일날 사람 냄새는 윤석열 후보로 선택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으심 찬습니다. 우리 오늘 청평 5일장을 맞이해서 우리 의원님과 우리 당협의 활동가들이 함께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 청평 5일장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대통령을 청평민민 여러분 선택해 주시라는 간곡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청평 5일장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구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은 윤석열, 청평발전 윤석열, 정권교체 윤석열. 예, 함께 우리 당원 동지도 앞으로 오십시오. 전평 면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 상인 여러분, 우리 유세 차량을 해서 잠시나마 소란을 피워드리고 통행에 불편해 드린 점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가 간절하게 전평 면민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3월 9일날 반드시 윤석열 후보로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셔야지만이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절절한 말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해 주십시오. 3월 9일날 반드시 우리 최진실 당협위원장님과 우리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우리 손잡고 다시 한번 청평 5일장에 와서 당선 인사 드리는 날을 기약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